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실패하지 않도록 찬양 가사처럼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저는 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며 때때로 삶이 몹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침체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지는 잘 몰랐어요.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서 제가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겪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모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곳에 와서 아이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셋째 날 순례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제주 성내교회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이기풍 목사님이 어떻게 죽음의 땅 제주도로 오시게 되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교회 옆에는 150년가량 된 큰 나무가 있는데 목사님의 딸이 그 나무에 올라가 전도를 나간 목사님 부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큰 나무를 보니 교회의 역사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으니 아름다운 건물인 보물 322호 제주 관덕정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산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종교가 권세를 등에 입었을 때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의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프랑스 신부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신당을 부수고 금품을 갈취하며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관노 이재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300명가량을 죽여 목이 잘린 시체가 이곳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 대정 3.24비에는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석이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목사님은 모든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 예수님께 버려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선한 종이 소품샵을 들렀습니다. 예쁜 건물이지만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기업을 방문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이곳은 주일에는 책과 소품을 치우고 예배 처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책들이 많았는데 제가 고민하는 일과 소명에 대한 책도 한 권 샀습니다. 책과 소품을 보고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마지막까지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날이 많이 더웠지만 그럼에도 4일 동안 좋은 날씨 주시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전도사님, 부장선생님, 교사들의 헌신으로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꼭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효주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 수련회에 가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청소년교회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기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학생들 중 제일 먼저 알게 되었고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과연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들뜨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캠프에 가서 찬양팀이 이끄는 찬양보다 더 신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질 만큼 우리 청소년 교회 모두가 첫 예배부터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를 할 때도 이번 수련회는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이 첫 번째 날부터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권오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상처를 다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 시간에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날은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았는데 수능 D-Day 100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은이와 저는 심란한 상태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긴 하였지만 뭔가가 심란하였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하여 들었습니다. 결국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다른 생각을 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정말 집중도 잘 되고 잘 나왔던 기도가 가장 불태워야 하고 가장 뜨거워야 하는 날 기도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나서 지워보려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딱 목사님께서 기도가 안 될 때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부를 하게 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남은 청소년 시간 동안 청소년 교회의 회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계속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 무심코 하나님에게 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3 때 회장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리광부리듯이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딱 제 마음에 잘하고 있다 정말 은혜롭게도 그 기도를 하던 중에 딱 제 마음에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울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딱 잡아주셨는데 그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회장을 맡고 나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에서 시험 스트레스도 쌓여가니 잘하고 있는 걸까? 회장을 괜히 맡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족한 저라도 사용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3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시간에 모든 분들이 저희를 향해 기도를 해주시니 저도 기도가 더 잘 나왔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 자신이 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련회에 다녀온 지 4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린이교회 캠프를 갔을 때도 그 결단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전도사님, 선생님,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